고민 상담소를 라이브로 하는 건 어떤가? 제 고민이 단 한 번도 안 뽑히는데 왜인지 고민.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헤어졌다. 그럼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고요. 그 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이 오면 설레긴 해요. 저희 부모님은 저 유튜브 하는 거 싫어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물어보시고 제가 막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래 해! 이러셨어요. 저는 그 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은 먹힌다. 고민 상담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이제 고민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그 다음 그걸 편집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조금 소통하는데 시간이 좀 딜레이가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은 최종 영상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 저는 이제 다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 과정에서 이제 줄여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통하는데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8월이나 9월 정도부터는 고민 상담소를 라이브로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형태의 일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라이브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라이브를 했을 때 장단점이 되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진짜 바로 그냥 1대1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대화가 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하지가 않죠. 양쪽 다 답답하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안 하고 버틴 이유가 라이브 방송의 단점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단점이라는 거는 제가 말실수를 했을 때 그게 편집이 되지 않는다. 그게 사실 큰 단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크고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정착을 시켜 나감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를 별로 테이킹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1년 동안 라이브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1년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제가 생각보다 말실수를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재미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막 이상한 말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할 만도 한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고민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라이브가 아무래도 즉문즉답으로 시원시원하게 하는 거를 구독자분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라이브, 라방이라고 하죠? 라방으로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이번에는 댓글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로 해놔야 돼가지고 준비 기간은 그래도 한뭐두달 정도는 잡으셔야 될것 같고 아무튼 의견 주시면 제가 그거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고민 상담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제 고민이 단 한 번도 안 뽑히는데 왜인지 고민.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라이브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다 답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너무 진지했다 뭐 이러면은 이제 편집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촬영본은 뭐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편집은 그걸 그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15분, 20분으로 줄이다 보니까 조금 소외받는 그런 구독자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요 아이디 기억해놨다가 만약에 다음에 또 고민 날려주시면은 제가 꼭 그때는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의욕상실 만사귀찬 어쩔까요? 지금 그럴 때예요. 지금 덥고 의욕도 없고 뭐 같은 일을 또 오래 하다 보면은 의욕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삶을 그냥 행복하게 살려면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긍정적으로 할 거 하고 성취감을 조금 내가 찾아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계속 같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권태감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내가 성취감을 느낄 만한 일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방황하는 고등학생 딸로 인해 힘든 갱년기를 보내고 있어요.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미님의 사춘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사춘기가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저는 사춘기가 조금 다른 사람들만큼 세게 올 수는 없는 그런 세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 고등학교가 외고였잖아요. 제가 5시에 매일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6시에 스쿨버스를 타면은, 아, 7시 반인가? 그쯤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8시에 조회였나? 뭐,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고, 오후 한 3, 4시 정도까지 수업을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4시쯤 끝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무슨 방과후 수업을 들어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이제 저희는 유학반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반 수업을 들으면은, 9시 40분 정도 돼요. 그러면은 스쿨버스가 10시에 출발하니까 20분 동안 열심히 가서 이제 분식집 가서 피카츄 하나 먹고 스쿨버스 타면은 집에 뭐한 10시 반이나 뭐 10시 50분이나 이렇게 도착하면 숙제하고 유학반 숙제하고 그러고 이제 새벽 한 12시 1시쯤 또 자요. 그럼 그 다음날 또 5시, 5시 반에 일어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스템상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와서 사춘기라고 할 만한 게 그냥 뭐 소심한 반항밖에 못했어요. 뭐 치마 1cm 줄여보기, 화장 좀 해보기 그런 거밖에 안 했는데 이제 확실한 거는 딸도 고등학생이면은 본인의 그 세계가 상당히 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딸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세대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딸과 커넥트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딸이 하는 것을 좀 같이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은 사이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사춘기일 때 가장 힘든 게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 나랑 부모님은 다른 세상에 사는 거야. 요런 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따님의 그런 세계에 약간 조금 들어가는 제스처를 취해주기만 하더라도 되게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따님이 화장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제 화장품 쇼핑 같이 간다든지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게임을 같이 해본다든지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가 막막할 때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미래가 막막하고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순간은 살면서 진짜 뭐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의지했던 사람과 뭐 헤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절교를 한다거나 그럴 때도 미래가 막막할 수 있고 아니면은 직업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갑자기 커지는 순간이 온다거나 뭐 그럴 때도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제 미래는 사실 제가 만들어 나가기 나름이고 제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헤어졌다. 그럼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고요. 뭐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그러면 더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인드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질문입니다. 월요일이 너무 빨리 와서 고민입니다. 평일은 그렇게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주말은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아, 이거 진짜 저도 동감해요. 이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그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월요일이 싫은 이유는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주말이 좋은 이유는 내가 쉴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이 오면 설레긴 해요. 아, 나 월요일에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일 이렇게 막 완벽하게 해내야지. 기대된다. 이러면은 또 월요일이 좋은데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막 이제 좀 답답하죠. 아, 다 쉬니까 나도 쉬어야지 하면서 그런 순간이 가끔 오거든요. 그럴 때좀 내가 일중독자인가? 이렇게 싶을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면은 일도 조금 신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차피 해야 되면은 즐겁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음 질문입니다. 결혼하실 때 모르는 사이지만 저는 알고 있으니 가서 축의금도 내고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싶은데 되나요? 아, 요거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원래 성당은 좀 공개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미사도 같이 하고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제 직장에 막 제가 원치 않는데 막 찾아와서 뭐 취재를 하신다거나 뭐 그런 것에 제가 조금 이골이 났어요.
너무 그거에 제가 너무 이골이 나가지고 제가 결혼식도 만약에 공개로 했을 때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 결혼식장에 들어와서 제 예비신랑 얼굴도 막 찍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하고 상상만 해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결혼식은 가족 친지 그리고 이제 친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금 프라이빗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이 나이 드시는 게 슬프고 하나요? 나이 드는 거 멈추는 방법 없을까요? 나이 드는 방법은 정말 없겠죠. 없는데 우리는 다 늙어서 나중에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는데 인생이 이렇게 저희가 언젠간 죽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을 충분히 누리고 살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평생 산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재미있겠습니까?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한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소중함을 저희가 알까요?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게 슬퍼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집순이가 운명의 짝을 만나는 방법. 최소 노력, 최고 효과. 최소 노력 최고 효과 뭐야? 진짜 웃기네. 아, 이거는 근데 최소 노력 최고 효과는 무조건 소개팅 아니면은 선입니다. 이건 진짜 확실해요. 집순이라는 거를 내가 먼저 말하고 시작해야지 이거는 최고 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집돌이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야, 네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집돌이네 애고 뭐 나랑 좀잘 맞을 것 같은데 좀 찾아가지고 나 소개시켜줘. 이게 가장 최고 효과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집에 누워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선입니다. 선도 옛날에는 선을 부모님이 억지로 보라고 해서 봤어요. 근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MZ 친구들은 선을 자진해서 보러 갑니다. 왜냐면 이건 정말 무슨 연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일회성 만남에 너무 지친 거야,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냥 데이트 어플리케이션만 켜도 이성을 만날 수 있고 인터넷만 해도 이성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랜덤 인간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런 데이팅 앱,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걸로 만나면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시간을 소모하고 자기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런 것에 너무 지쳐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진해서 결혼 정보 회사로 찾아갑니다. 결혼 정보 회사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본인의 짝을 만나는데 이제 외주를 많이 주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소개팅과 선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고3 엄마라 막막해서 불안해요. 혼자 국어 한다는데 학원 안 가고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학원 안 간다고 하면은 본인이 학원이랑 안 맞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해도 자신 있어서 하는 게 아닐까요? 한번 믿어주세요. 화이팅! 다음 질문입니다. 중3 딸아이를 키우는 40대 엄마예요. 미니님처럼 긍정, 유쾌, 명랑, 진심인 사람으로 크려면 전 어떤 엄마이면 좋을까요? 저는 뭐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긍정해 주셨어요. 제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물어보시고 제가 막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래 해 이러셨어요. 저는 그 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은 먹힌다, 대화가 통하는 부모다라는 시스템이 제 머릿속에 잡혀 있거든요. 내가 뭔가 부모님은 반대하는데 나는 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 그러면은 저는 약간 프레젠테이션 같이 준비해 가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이렇게 이렇게 됐고 여기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은 내가 감수할 수 있고 내가 알면서 감수하는 거고 이 장점이 나는 조금 더 나에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본인은 싫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은 저 유튜브 하는 거 싫어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설득을 했을 때 나는 유튜브 해서 장단점 다 알고 단점은 내가 감수할게. 그리고 뭐 장점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앞으로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돈 받고 살 수 없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그래 알았다 너 믿으니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과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의 힘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가 이거 해봤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 들었으면은 저는 아마 못했겠죠. 근데 이제 그래 뭐 너가 할 수 있고 너가 해보면 잘할 거야. 한번 해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응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사랑 고백을. 다음 질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직원들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보다 30살은 많아요. 근데 제가 요식업 매니저예요. 아이고 이거는 참 쉽지 않겠네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 나이에 따라서 존댓말도 쓰고 반말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저보다 직함은 아래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불편한 말도 잘 못하게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의 바르게 서로 대하고 그리고 할 말이 있을 때 그거를 예의 바르게만 전달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자존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너 왜 사고 쳐? 어? 너 왜 사고 치고 다시 와? 못 떨어뜨렸어. 아무튼 그 제 생각에는 이제 나이가 30살 정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지 트러블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30살이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제 위에 20대 초반 애가 저보다 위에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역할이야. 그럼 벌써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윗사람이 더 잘해주고 더 양보하고 그리고 더 예의 바르게 대해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의 고민 상담에 노력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요즘 조민 언니의 고민이 궁금해요. 아, 제 고민 진짜 저 진짜 큰일 난 게 아, 저 진짜 본식 해야 되고 지금 할 게 진짜 너무 많은데 지금 살이 3킬로가 쪘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다이어트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각을 잡고 있어요. 왜냐면 스튜디오 촬영이 있고 본식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 때 다이어트를 하면은 지쳐가지고 본식 때 다이어트를 못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본식이거든요. 왜냐? 스튜디오 촬영은 포토샵 매직이 있습니다. 근데 본식은 직접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내가 걷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식 때 다이어트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 때는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본식 때는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 갑자기 3kg가 쪄버려가지고 지금 진짜 망해가지고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한 5kg는 빼야 되는데 지금 요즘 현타가 와요. 왜 살이 쪘을까? 야식을 왜 내가 끊지 못할까? 하면서 원래 하루에 두 끼 먹는데 갑자기 야식을 먹으면서 하루 세 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게 고민이에요. 제가 오늘부터 야식을 안 먹어야겠습니다. 갑자기 주저리 했네요. 그래서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심이 가는 남자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답장 오는데 평균 3일. 그 남자는 사랑보다 일할 때여서 연애를 안 하고 못한대요. 독신주의래요. 아직 제 마음을 표현해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무리 일과 연애 중에서 일이 더 중요하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어쨌든 간에 연애를 합니다. 진짜로. 저는 그래서 일보다 뭐 사랑보다 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별로 믿지 않고 그만큼 안 좋아해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독신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합니다. 저도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아기 가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근데 지금 예비 신랑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잘 살 것 같은데?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고 이 사람이랑은 아기 낳아도 예쁘고 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전에는 뭐
결혼 뭐한 30대 후반에 하면 되지. 애기? 아, 애기 안 낳아도 돼. 나 뭐 난자 동결할 거야. 뭐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그만큼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연자분이 빨리 포기를 하시는 게 마음에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나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 관계에서 내 노력을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10대, 20대 때 친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더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겁이 나네요. 이게 근데 남자친구 얘기인지 친구들 얘기인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 남자친구한테도 노력할 수 있고 부모님한테도 노력할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도 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요. 그 주변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노력을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전제는 이 모든 내가 노력한다는 모든 전제는 제가 영향이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노력함으로써 내가 너무 힘들어. 뭔가 보상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뭔가 막 나는 막 이렇게 돼. 그러면은 하시면 안 돼요. 뭔가 내가 이 관계에 내가 왜 노력을 해야 되지 하면서 노력을 하는 관계라면 노력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력은 뭔가를 바라지 말고 그 상대방한테 그냥 내가 해줄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어떠한 관계든 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함으로써 뭔가 힘들고 이러면은 그거는 이미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 자신을 갉아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며 느끼는 강박 죄책감 아시나요? 뭘 안 해서 후회, 죄책감, 해야 될 것 같은 강박 이런 거에서 편해지려면? 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잘 알죠. 이거는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고 저처럼 굉장히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워서 조금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느끼는 그런 강박인데요. 본인이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아니면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뭐뭐를 하기로 했는데 이걸 다 못하면은 막 강박이 생기고 막 죄책감 생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다음날로 미루면은 그 다음날은 또 많아지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진짜 가능성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내가 게을러서 오늘 할 수 있는데 다 못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오늘 계획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반씩 걸쳐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합의를 보셔야 돼요. 원래는 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한 시간 쉬고 다시 나가서 뭐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요거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근데 지금 저는 든 생각은 저는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못 나가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저는 인정해버렸어. 저는 생각보다 집순이고 나는 집에서 한번 나갔을 때 일을 쫙 처리하고 들어오면은 저는 다시 못 나가. 그런 나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알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계획을 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다 했네요. 여기까지 고민상담소 다 찍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혹시나 뭐 라이브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의견들을 조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도움을 요청드리는 거니까 한번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시면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친구들 모두 모두 다 함께 행복한 하루를. 가장 작은 것이 소중해, 하찮은 게 중요해. 돌아보면 그렇더라. 심바베코 미니.